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2021 1부리그 2부리그 통틀어 최후의 경기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 FC 오늘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경기입니다. 오늘 우승부 이상만 거두면 1부리그에 승격할 수 있는 대단히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네. 네, 강원의 최영수 감독이 소방수로 복귀를 했지만 달려보세요. 마이크 테스트 아직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멘탈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워낙 그 승강 피로가 큰 경기였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빨리 떨쳐버리지 못하는 게 지금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상당히 뭐 스피드하고 밸런스와 그 공수전환이 빠른 그런 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막상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뒤돌아 봤을 때 그 1년이라는 시간 안에 만들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걸 좀 느꼈고 대전하는 시티즌도 이제 감독이 바뀌었고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전주훈련이 상당히 힘들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 없었어요. 내가 감독으로서 첫 게임을 한다 뭐 그런 부담감이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야, 2개월 동안 시골아 고생했다고. 네, 네. 네. 이것 때문에 고생한 거야, 이것 때문에. 가자! 아! 대전은 리그 4연승에 성공했고요. 서울 이랜드와의 간격을 승점 4점 차로 벌렸습니다. 네. 뭔가 우리가 안산한테 질 때도 저희가 4연승인가 하다가 졌을 거예요. 그때도 저는 되게 경기 나가기 전에도 좀 뭔가 선수들이 들떠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이라 자꾸 내가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마루로 무너진다. 뭔가 팀이 뭉쳐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일깨워주기 위해서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마음만 앞서는 축구는 안 된다고 생각을 또 그때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산 유니버스가 고업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전을 상대로 예상을 깨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대표팀 코치에 있으면서 경기를 2부 경기를 보러 다녔을 때 못 뛰면 안 돼. 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투쟁력을 안 갖고 하면 방법이 없다고. 뭐 물론 지소리가 미스를 했지만 그 미스에는 11명의 책임이 있고 그 책임들은 다 내 책임이었어. 뭐 이 전 경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각자 본인의 문제들이 뭐였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물론 뭐 누구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본인이 본인한테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과연 이번 경기 때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져갈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이번 안산전 같은 경우는 되게 막 그런 게 많아. 책임회피?
그리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선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공격수들은 공격수대로 그냥 서가지고 볼 달라고 손들고 있고, 수비수들은 수비수들대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볼 주고 그냥 다 서 있고 어디로 커버가 어디가 중요한 부분인지 그런 것도 잘 판단을 못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라는 거래. 헬링 클리어링 해주고 뒤에서 컨트롤 해주고 요거 다 밸런스 맞춰주고 하는 게 훨씬 낫다. 상대 센터백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볼 달라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볼을 먹든 안 먹든 간에 죽기 살기로 뛰어 내려가야 된다. 근데 발 아파. 이종현 말이 되냐고. 조그만 거 하나가 팀이 그냥 무너져버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수비수들이 중요한 거라니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거를 잡아줄 리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박진섭 선수 주장이고 또 뭐 동준이, 웅이, 뭐 영재 이런 선수들한테 계속적으로 주문을 했던 게 골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분위기가 가라앉고 연속 실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해줬고, 근데 그게 선수들도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걸 겪으면서 더 단단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내년에도 이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개선을 하려고 내년에는 좀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려고 하겠습니다. 좋지가 않습니다. 실점이 굉장히 많은데 최다 실점으로 본다면 리그에서 거의 최정상. 이것은 빠르게 경기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체비가 없다. 체비가 그리고 이제 안 돼요. 내 팀이 있고 못 올라간 팀이 있어. 실타라기보다는 약간 선수들한테 자극을 좀 더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는 말이지만 매 경기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매 경기 또 지지도 않을 거고 당연해요. 그거는 당연하고 일부도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다 맞아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팬들의 마음에서는 솔직히 게임에서 지는 것보다 이 싸움에서 지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세. 선수들끼리의 그 기세에서 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 경기가 몇 경기씩 조금씩 쌓여서 네, 선수들끼리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다음에 화이팅도 안 불어넣어주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코로나라는 시국도 있었고 또 이게 왜곡될 수도 있고 잘못 전달될 수도 있는데 그 후에 잘 되고 있으니까 꼭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기회에 좀 잘해서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이 정말 필요로 하는 얘기를 뭐 팬분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진짜. 그래서 선수들이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 이후로 선수들의 변화도 있었고 또 선수들과 저도 뭐 소통을 하면서 좀 더 이거는 우리 자존심의 문제고 이렇게 무너질 팀이 아니다 우린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들이니 좀 마음껏 해보자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였지만 끝까지 뛰어서 이겼다는 거에 대해서 선수들이 되게 좀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까지 뛰고 그날 경기를 보면은 정말 뛰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선수들한테 박수를 쳐줄 만큼 끝까지 싸워내고 하는 부분들이 그걸 보면서 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힘든 경기 있어. 골 안 들어가고 수비만 하다가. 그런데 리그를 치르다 보면 그런 경기 많이 나올 수 있어. 이제 그거 버텨내면 우리가 목표한 거 이루는 거고. 이는 거는 다 내 책임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라앉지 말라. 7경기잖아. 한 경기 한 경기가 우리가 진짜 죽기 아니면 살기도 해야. 괜찮아. 오늘 마지막까지 싸워서 니네가 승점 1점을 딴 거 이런 거 되게 좋은 거. 어쨌든 승격 그거에 인생 걸리고 합시다. 외국인이지만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 저도 또 한번 뒤돌아보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경기에 대한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선수예요. 그 상황을 정말 필름처럼 끊어서 이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움직임을 가지 이런 생각들을 무한 반복하는 선수 같아요. 본인이 훈련이 끝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거나 그런 것들을 좀 배우면 더 좋은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대전은 신드대 홈에서 4위 전남과 막판 승부에 저희 팀이 잘할 수 있는 것 제일 잘하는 것을 더 보강해서 이렇게 전남을 맞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앞에 공격진에서 수비를 잘해줬던 부분들이 컸던 것 같아요. 어느 존에서 기다리면서 그 볼을 뺏어서 카운터 나가는 역할들이 좋았던 것 같고 전방에서 뺏었을 때의 연계 플레이나 가운데 박스 안에서의 그런
패스 주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전했다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되게 좋았고,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는 요새 선수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놀랍게 발전했던 것 같아요. 역동과 감동, 하나원 큐 K리그2 2021 3, 4위 간의 준 플레이오프 단판 승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과 전남 드래곤즈의 맞대결 서우정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 경기 연장전 없습니다. 승부차기도 없습니다. 이 90분간의 결과가 양 팀의 운명을 가르게 되겠습니다. 3위인 대전이 무승부를 거두면은 거기서 경기가 끝나고 대전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누군가는 신생하라고 그러잖아. 스타트를 해야 돼. 그냥 이거 인생 걸만하다니까. 뭐 게임은 인생 걸만하다고. 나는 오히려 이제 더 마음이 편해. 가서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니까, 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제 또 하나 벽을 깨고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오늘부터 좀 준비 좀 하자. 무조건 안 해도 꽤 부진한 걸 생각하자고. 안 해도 이제 50은 내가 약한 부분으로 그랬으니까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 다 알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상상을 해도 되니까, 우리가 그거 이기고 승강 이겨가지고 진짜 K리그 올라가서 상상을 해보고. 좀 간절하게 좀 회복하고 좀 잘해가지고 준비가 조금만 더 철저히 해가지고 기분 좋게 또 결과 얻고 오게끔 준비 좀 잘하시고 승격에 도전하는 팀들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역동과 감동 하나원 큐 K리그 2021 플레이오프 경기를 저희가 원하는 승격을 꼭 이룰 수 있도록 3-0 네. 이 한 경기입니다. 총력전입니다. 네. 정규리그 상대 전적에서는 3승 1패로 대전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FC 안양이 오늘 홈 경기 얼마나 준비를 했을지 궁금합니다. 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팀을 믿으라고. 동료를 믿고. 그래갖고 열정적으로 하되 냉철한 판단. 냉정해야 돼. 절대 퇴장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심판한테 항의할 것 같으면 단체로 가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전환해서, 그리고 쟤네 싸우려면 바로 시작하는 거 항상 깨어 있어야 돼. 한 마음으로 응원 열심히 해봅시다.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1대 0으로 끝났다고 하면 후반전에 되게 힘든 경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섭이가 골을 넣고 이제 분위기가 저희한테 확 넘어왔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충분히 후반전에 뒤집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거 하나 나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안 된다. 다 쳐져 있잖아 지금. 그럼 봐봐. 너무 쳐져 있다 이거 그냥. 다 쳐져 있으면 얘는 돌아서 맞기 시작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 앞에서 힘들어도 니네 한 게임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다니까. 더 붙어 나와, 더 자신있게. 그리고 종현, 여기 들어간 거 체크 안 해? 이거 또 미리 여기 빨리빨리 들어와가지고 멘트하라고 그러고 지시를 해야지. 지금 이게 혼이 빠졌다니까. 자꾸 여기 볼 받으러 일로 나오면 얘네는 부담이 없는 거야. 그럼 민영이 혼자서 고립되는 거니까. 마사랑 현식이 이런 애들이 빨리빨리 접근을 해야 돼. 그래갖고 거기서 완투 받고 뚝 빠지면 그 다음부터 쟤네가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미스가 나도 자꾸 줘야 돼. 쟤네들이 살아야 팀이 사니까. 어? 야 집중해 집중해. 야 집중해 집중해. 어? 네, 야 마지막 45분이다 지금. 네. 네. 갑시다. 바이오 선수 이제는 제공권에서 머리에 맞춘다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바이오가 경기에 들어가서 첫 터치가 매끄럽게 되면 그날 경기는 되게 잘 돼요.
근데 그날은 들어가서 연계 플레이를 하는데 오늘은 괜찮네. 마지막 관문 남았잖아, 마지막. 괜찮아. 여기에서 이제 뭐 터지고 그러면 안 되고 개인 관리가 되게 중요해. 우리가 되게 불리하잖아. 4주. 어? 4주 후에 경기이기 때문에 좀 잘 준비해야 돼. 그 수원 FC에서 승격할 때 3주간 오래 하다 보니까 지니까 직방 의곡이 와버렸어. 5달 이전이 難しいから. 정말로 마지막이니까 진짜 우리 이 멤버를 위해 또 내년에 간다는 부장님 모르잖아. 진짜 우리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그 주경기 진짜 좋은 우리 인생에 좀 뭔가 좋은 경험으로 우리 좋은 추억도 쌓을 수 있게 진짜 승격이라는 걸 좀 할 거지 않겠니까 준비 잘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는 우리가 휴식하되 또 몸관리 같은 거 좀 잘 해가지고 마지막 최종 가면 또 이겨내가지고 우리 승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시즌 후반부에 들어와서 그 존으로 서서 볼을 뺏어서 나가는 카운터나 전방 압박에서 볼을 뺏었을 때 그 앞에서 그 쇼 카운터 치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여기에서 시스템 변화를 줘서 뭐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잘하는 거를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훨씬 저희한테 승률이 좋았던 것 같아서 그걸로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요즘 그 유명한 양털 그거 저는 파이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처음 보냐. 그리고 따뜻한 겨울을 보네. 짧지만 따뜻한 겨울을 보네. 조명아 너 파나메라 샀는데 요번에 저거 승격해갖고 파나메라 한 대 사. 이렇게 무서워요. 너무 싫으시면 이거 강원은 가운데로 볼 들어가는 거를 계속 막아. 그 주는 거를 되게 싫어해. 최 감독 자체가. 그런 사이드의 공간이 있어. 니네가 풀어주지 못하면 경기가 풀어주고 잡아가지고 나오면 들어갔으면 뒷공간에서 보고 위로 올리고 그래야 돼. 조금 빨리빨리 가야 돼. 그런 걸 잘 생각해. 근데 애들한테 얘기 안 해줘. 안 물어봐도 씨, 얘기를 해줘야지. 어? 체감도한테 전화 온 거 아니야? 어? 야, 뭐 즐겁게 하는 것도 좋은데, 들어가서 할 거는 정확히 해야 된다고. 우리가, 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단두 경기잖아. 어? 이두 경기에 다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준비가 잘돼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안 다치게끔 최선 다해갖고 하자고. 나 다치지 않게 잘하자. 민영! 야, 동현아, 없으면 돌아서라고 얘기를 해.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을 때 웅이, 뭐 영재, 지솔, 종현, 니네가 나가 붙어주라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 뭐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소리를 못 잡게 붙어 나가라고 해야 된다. 이에서 뭘 받을 생각을 하지 마. 그리고 여기 이쪽은 영재가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 들어가야 된다. 그럼 뒤로 넘겼을 때 2차세. 이게 다섯 개 중에 하나만 와도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거 아저씨야 또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무조건 돌아 들어가고 마사 잘라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식이 기종이 뒤에 뭐 세컨 볼 따는 거 그냥 때려버려야 된다고. 그것만 좀 잘 집중해서 해. 인형이 한 골 넣을 것 같은데? 못 넣어 어찌노. 오! 인형이야? 좀 귀를 누를 필요가 있지 쟤는. 그래 열심히 하고. 현식이는 귀 안 눌러도? 아 얘는 좀 싸. 얘는 좀 진이었어. 그럼 조용히 좀. 하에 놔두세요 얘는. 지 알아서 하에. 조용히 진행하세요. 오늘 부스터 모드던데 끊어 싶어 했다. 그 마지막에 그 뜯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앞에 없어? 아니야, 형 두 개 있었어. 하나 있었으면 안 좋지. 야, 3은 있어요, 동작. 뭔가 내내 뭐 고유 운명 みたいな あるのかもしれないですね。 뭔가 마지막에 고 본토니 오토고니나레 って 言われてる のかもしれないです。 8と12だけはもう絶対逃げないで戦います。너무춥다근데수요일은따뜻하죠팬들의영혼속에 추울 겨울이있을까요되게뜨거울것같은데더울것같아 지금내가알기로는예매만벌써3700명이넘는다고들었는데맞나역시대전은축구에대한열정이최고야최고해가지고결혼하려고했는데잘맞았어요맞습니다생각해야죠생각해야죠예전경기에봤을때들이랑완전다른데요양산이진짜시원감독님이뭔가하가시고자하는게되게단기간인데잘나오는것같아요최감독님들어오시기전과후가선수들이되게많이달라보이네요최영선수님얼마나갔어요제가서울에있었던한7년시간동안계속같이있었죠되게연구많이하시고되게공부많이하시거든요우리와할때도어떤카드를준비하고계실지사실잘모르겠어서되게오랜시간옆에서뵙고또옆에서지켜보고했지만진짜좀승부사시거든요진짜계속조금더많이봐야될것같아요지금상황에서는그예전에있던것들이전부가아닌것같아요뭐걱정보다는선수들이잘해줄거라는믿음제가잘준비해서선수들한테도좀잘전달해주고최영수감독님의정말그승부사에대한부분들그런부분들을최대한그예상가능한범위내에있을수있도록준비하는게중요한것같아요이두경기가되게큰부담으로작용을할텐데그것조차도우리가잘하는것들을경기장에보인다면팬들의만족을시킬수있을만한경기력그걸보여주지않을까지금싶어요
누구로 미팅을 하자고? 누군데? 전화기 아빠. 야야 확인해 와. 확인해 누구야? 작당 모의를 한 거 같지 지금? 옆자리 오셨어요. 내가 전해드렸어요. 전 자리. 예, 보시면 또 제 비밀 책이 있습니다. 기다리다 보시면 있죠. 올 거예요. 여기 자리 될 거예요. 자, 오늘 뭐 조준이, 영재. 계속적으로 민현이 골 받으러 나오면 전체적으로 뭐 마사도 골 받으러 나오고 현식이도 골 받으러 이러면 안 돼. 들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래갖고 공간이 없지만 계속적으로 공간에다 그 조그만 공간이라도 뒤쪽에다 놔버릇 해야 된다고. 그래야 걔네들 미드라고 그 수비 라인하고 간격 벌어질 때 그 짬에서 누군가 잡아갖고 치고 들어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반드시 좀 지켜줘. 그런 부분만 잘 이용을 한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충분히 경기를 그냥 지배한다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우리 존, 요 존에 딱 들어오면 되게 강하게 해야 된다고. 어? 그냥 기세에서 지면은 당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진짜 그거는 알아둬야 돼. 우리는 도전자이기 때문에 그건 명확해. 걔네는 일부고 우리 2부야. 실력이 우리가 좋든 나쁘든 그 갭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도전적으로 해야 되고 어? 더 조심스럽게 또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정말 이게 내년에 온다는 보장이 있으면 또 내년을 기다릴 수도 있지만 내년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왔을 때 우리가 최대한 잡는 게 어? 목표라고. 1차전 모두 어?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자고. 어? 우리 진짜 이번 우리 시즌 마지막 홈경기야. 마지막 홈경기고 아 감독님 말했다시피 초반 내려올 때 분위기 싸움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답답한 거였어요. 야, 우리도 많은 팬분들 오늘 오셔가지고 힘 실어줄 텐데 우리가 절대 뭐 겁먹을 필요도 없고 뭐 쫄아도 뭐 그렇게 뭐 그럴지도 않겠지만 뭐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초반에 들어와서 우리가 좀 우리 플레이에 그냥 자신 있게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좀 재밌게 좀 즐기고 옵시다. 자, 고! 고! 내년 시즌 K리그 1에서 지배될 최후의 팀은 과연 어떤 팀이 될까요? 하나원큐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 대전 하나시티즌과 강원의 FC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야, 들어가서 20, 30분 동안은 우리가 경기 안 한 시간 기간이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 거라고. 근데 그때 뻗으면 안 돼. 더 집중해야 되고 어? 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여지껏 우리가 이것 때문에 1년을 고생을 했다고. 그러니까 오늘 모든 걸 쏟아붓고 또 그 다음 경기는 그 다음 경기라고. 오늘 모든 걸 쏟아붓고 끝내자고.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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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빠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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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이 올 시즌에 좋은 경기력을 모든 경기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강원FC는 최용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바뀐 분위기로서 최종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두 팀 모두 좋은 분위기 속에 오늘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네, 이 순간... 자, 벌써 골키퍼! 대전 하나시티즌과 강원FC의 전반전 0-0이었습니다. 넣어줘야 돼. 아웃 안 되게 퉁퉁 끼워서 넣어주고 그게 설사랑 센터백들한테 걸려도 계속 부담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후반 말미 가면 걔네 못 뛴다니까. 그럼 우리한테 찬스 오는 거라고. 1차전!
FC의 경기 1대 0으로 대전 하나 시티즌이 승리를 거둡니다. 네. 아사히 도움을 받아서 강원에서 활약했던 이현식 선수가 그대로 결승골을 만들어내면서 1차전은 대전의 1대 0 승리로 기분 좋은 승리로 끝나게 됐습니다. 경기해야죠. 진짜 한 경기 남았네 이제. 오랜만에 뛰니까 진짜 힘들고 호흡도 힘들고 다리도 힘들고 지도 나고 경기 감각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진짜 너무 잘해줘가지고 진짜 잘 많이 뛰어줬죠. 힘들었을 텐데 긴장도 많이 하고 부담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마사도 그랬거든요. 계속 아 너무 부담감이 너무 많다고. 다음번에 좀 더 나은 경기력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오랜만에 홈 경기 와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 경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경기 벌써 예매해놨고요. 가족들과 함께 가는데 대전 시티즌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가자! 화이팅! 떨려서 계속 못 봤어요, 경기를 제대로. 아, 미칠 것 같아요. 이런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래도 이겨서 정말 다행이에요. 일단 골을 안 먹고 이긴 거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원정 가서도 잘할 거니까. 지금 뭐 분위기 보니까 반드시 올라갈 것 같아요. 서포터를 시작한 지, 그 응원을 처음 한 지 20년이 훨씬 넘는 그런 기간 동안 어쨌든 여기 많이 이용을 했고 또 아쉬운 면이 너무 많아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아쉽고 정말 마지막이니까 굿바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대체 뭘? 아, 니네 조금 좀 떨어져. 야, 뭐 다들 너무 고생들 많았어. 참 이게 한 달 대단한 공백기를 이렇게 겪고서 경기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무실점으로 또 승리를 한 게 선수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축하한다고. 근데 오늘 이제 경기를 보면 확실히 일부 팀하고 우리하고의 차이가 있다는 걸 뭐 선수들은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느꼈다고. 그리고 좀 며칠 안 남은 기간이지만 좀 더 우리가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강원 가서는 진짜 힘든 경기가 될 건데 그거를 버텨내야 우리가 일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니까 좀 더 여기에 지금 도취되지 말고 뭐 너희들 스스로가 잘 하겠지만 다시 지나간 거는 잊고 다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난 한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들 고생했고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경기야. 이렇게 결점을 이겨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마지막 한 게임이니까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서 꼭 이기고 우리가 승격할 수 있도록. 알았어 진서? 네. 네. 아무튼 너무 고생했어. 축하해요. 2차전이 걱정이야. 무슨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서. One must don't match players. Players game, good condition, good. But next game, more condition. Oh, blues, so point. Wow. 앞사인데 지금 여기에 앞 사람들 들어가는데 뒤에 하나도 안 들어가서 다 같이 내려주는 거 우리 그렇게 연습하는데. 우리만큼 그 세트피스에 시간 많이 활용하고 하는 팀이 없다고. 근데 이게 다 안 맞는 거는 집중을 안 해서 그렇다고. 이거 완전히 뭐 프리찬스를 주는 건데 그냥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해. 뒤쪽에 놨을 때 얘네 둘이 후미나 다른 오는 거야. 공격수들이 지금까지 지금 수비 잘해주고 있고 많이 뛰어주고 있는 거 아는데 저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들을 좀 더 발휘했으면 좋겠어. 영재야, 뭐 하는 거야? 나랑 얘기 좀 해줘봐. 아, 괜찮아. 진짜 얘기를 해줘봐. 아, 안 맞아. 어디다 준 건데?
4위. 여기 늦기가 쉽지 않잖아. 근데 아무튼 창의력이 있어서 괜찮아. 골 넣었으면 죽었겠지만 내가 보면 여기에다가 골 넣어주기가 쉽지가 않아. 진짜 EPF 선수 아니면 아예 종현이를 생각해서 약간만 벌어져서 들어갔으면 종현이가 좀 더 자신있게 골을 주지 않았을까. 끝까지 출급해서 수비해야 되고 얘네들이 마음대로 킥을 못 때리게. 내일 내가 예상하는 거는 얘네 사이드백 애들은 엄청나게 올릴 거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볼을 뺐으면 되게 좋은 찬스가 많이 날 거고. 근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냥 사이드를 막아버리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가 여기는 이 안쪽을 막아버리면 얘는 이거 줄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득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민현이한테 때려놓고 공에다 때려놓고 거기서 리바운드 따갖고 한 거잖아. 이거를 안 하면 상대 빠른 걸 뚫기가 진짜 힘들어. 우리는 이 지역에서 강하지 이 지역에서 빌드업해서 강하진 않아. 그건 명확히 알아야 돼. 나도 선수를 했지만 이기고 있을 때는 자꾸 물러서는 성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더 위험한 상황이 오니 좀 더 뭐 궁이, 지솔, 니네들 더 해서 밀어내버리고 진섭이도 좀 더 밀어내갖고 계속 이 컴팩트함을 유지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끊어갖고 나가고 안 됐을 땐 길게 클리어링하고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을 좀 생각하라고. 뭐 우리가 비교도 뭐 이런 거는 뭐 선수 본인들이 더 잘 알겠지만 그런 거는 뭐 생각도 하지 말라고. 우리는 이기러 왔지 비기러 온 거 아니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때려잡고 우리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게 다시 한번 준비 잘 하자고. 1-0이라는 스코어는 되게 만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에 대한 문제점들이 어떻게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임은수 선수가 부상을 입는 바람에 좀 제가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분에서 변화를 못 줬던 게 지금도 후회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임은수 선수가 부상을 안 입었으면 박진석 선수랑 이게 투브란치를 두고 4-2-3-1이나 그런 전술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득점을 했을 때 박진석 선수를 내려서 3백을 하면 그 미들에도 싸울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임은수 선수가 여기 앞근육이 찢어지면서 좀 무산된 게 좀 지금 생각해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안 꽂아놓고 그냥 패턴으로 해갖고 하고 끝낼 거니까 좀 할 때만큼 좀 집중해서 하자고. 네. 예. 좋아서 뭐 그거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다리가 풀어져도 하라고. 심장이 멈춰도 하고 멈추면 어차피 실려 나오는 거니까 그때까지 뛰어야 된다. 그리고 간절함하고 절실함이 더 높은 팀이 분명히 이긴다. 그래서
건 단결한다 절실하면서 지는 거는 누나 못하겠다. 정말 내일 후회 없이 하고 어? 우리가 붙으면서 대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했고 아무튼 올 1년 너무 고생했고 꼭 좋은 결과를 갖고 우리가 대전에 갈 수 있도록 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야 마지막이니까 진섭이가 해. 오케이. 야.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 기분 좋게 돌아갑시다. 갑시다. 간다. 와. 하나원 Q K리그 2021 1부 리그 2부 리그 통틀어 최후의 경기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K리그 마지막 경기예요. 네. 그거 인생 걸고 갑시다. 아 마사의 네. 승격 인생 걸고 합시다라는 말이 대전 팬들의 심금을 울렸었고요. 진짜 냉정해야 돼. 네. 어? 네. 이 진짜 변수가 어제 게임에도 봤지만 퇴장이란 말이야. 네. 어? 절대 무리한 거 하지 마. 네. 무리한 거 하지 말고 오늘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경기 될 거야. 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딛고 일어서야 되잖아. 어? 여기 우리 비록 뭐 어웨이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할 거를 하라고. 그리고 우리 딱 우리라는 팀을 위해서 어? 오늘 나가서 한번 죽기 살기를 해보자고. 어? 다시는 안 올 기회야. 어? 여기에서 무너지면 안 돼. 어? 2021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 강원 FC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대결이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역동과 감동의 K리그. 자, 그야말로 최후의 전쟁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1분부터 잠시만 안 돼. 어? 아, 이게 우리 마지막 기회인 거야. 네. 오케이. 좋아. 오자. 너무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걸 잡아주지 못한 게 좀 아쉽고. 뭔가 대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진행이 되다가 먹고 했으면 빨리 조치를 했을 텐데 순식간에 그렇게 실점을 해버리니까 아니 벙벙하더라고요. 근데도 충분히 한 골만 넣으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웅들아, 웅들아, 안정시켜. 하나만 더 하면 된다니까. 야, 웅이야. 웅이야,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밀어내야 된다고. 엄청난 일이 있었던 전반전. 대전의 선제골 이후에 강원이 내리 세 골을 기록하면서 3-1로 1차전, 2차전 합계 스코어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으로서는 준비한 걸 정말 잘했죠. 초반에 이종이가 치고 바이오들과 바이오랑 민현이랑 쭉쭉 두고 그다음 진섭이가 수비할 때는 미소를 껴서 수비할 때 그리고 공격할 때 올라가. 어? 그렇게 해서 가운데를 넣어놓으면 안 돼. 무조건 네가 또 막판에 또 올라가지만 절대 올라가지 말고 야 막 당황해갖고 급하게 할 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찬스 오고 후반 우리 막판에는 찬스 오잖아. 그거 넣고 못 넣고의 차이야. 하나만 더 따라가면 되고 어? 공준이는 더 침착하게 애들 컨트롤 해주면 돼. 그리고 자꾸 걔네들 쏠고 들어올 때 밀어내지 못하니까 자유자재로 슈팅 때리고 한단 말이야. 어? 만약에 5-3-1로 하다가 버거울 때는 이렇게 전환하라. 어?
이렇게 전화해서 바이로가 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지금 니네가 경기를 못해서 그래? 우리가 지금 자멸한 거야. 어? 더 집중하고 하나만 때려놓으면 된다고, 하나만. 정말 뭐 그날도 제가 팬들을 앞에 쓰기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못 간 부분도 있었고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커요. 정말 여기까지 저희와 함께 이렇게 싸워주셨는데 목표를 좀 달성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지난 거는 지난 거죠. 어쩔 수 없죠. 다시 한번 우리가 모였을 때 더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이면 더 좋아질 거라고 나는 믿는다고. 어느 누구 하나 아쉬워할 필요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무튼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수고했어. 야, 사진 하나 받자. 이지우야.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이지 뭐 하냐? 대전은 받아! 잘했잖아. 잘했어, 하나. 일부라는 그런 거를 내년 시즌에 맞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죄송하죠. 그 부분엔 되게 죄송한데 되게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었던 1년 같아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목표를 달성을 못했지만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들이 너무 정말 슬픈 일도 있고 뭐 기쁜 일도 많고 했지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잊혀지지 않는? 저한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승격을 한 배전 하나씩 씨에게 한번 영상 편지하고 승격을 못합니다. 아, 뭐 아쉽죠. 아쉬운데 뭐 어떡하겠어요. 마음 같지 않은 거잖아요. 다들 선수들도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뭐 안 됐으니까 아쉽고 너무 이제 그거를 너무 쌓여 있지 말고 빨리 이제 재정비해서 내년에는 올라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선수들 뭐 구단 우리 팬들도 다시 한번 노력해서 2022년에는 꼭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빨리 최대한 리커버리를 해서 다시 모여서는 또 혼돈의 지옥훈련을 하고 또 저희가 내년 시즌을 이제는 기다릴 여유가 없는 시즌이기 때문에 꼭 승격이라는 목표를 갖고 다시 도전하는 그런 자세들 내년에는 정말 말로서가 아닌 꼭 K1으로 갈 수 있는 승격을 목표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